선대왕의 막역지우께서 옥사에 갇혀 계시다니요. 돌아가신 폐와는 나중엔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꽁께서는 이 신국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칠 친위대를 만들 생각이요. 고구려 연라도요. 난 깨끗이 물러날 겁니다. 애비가 안지옹이라. 누구라 말하면 넣어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화랑이 태울 게 아니라 그 노인네 거라 소문입니다. 망치려는 게 아니라 바꾸려 한다 했소. 이게 내 반쪽 진심이야. 장차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노장과 공맹을 얘기하겠습니까? 배를 가르고 뱉고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내가 참고 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여기 있지 않아도 됐을까? 공의 화랑은 누구요? 생각해 주시지요. 내가라. 정권을 걷어들인다. 여인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지요. 우리 같은 사내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달까요? 하면 나를 잡을까요? 아, 좋지요. 하면 내일 담가서 30년 후에 어떻습니까? 그럼 이만. 뭐라든 뭔 상관이래. 네 벼로가 개새라며 개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한 반쪽 상도라이. 띠 없이 분노만 들끓는 놈. 해서 시야는 더럽게 좁은 놈. 너 같은 놈을 만나야 뭘 가르치는 맛이 나거든. 더 개소리고. 네가 감히 도덕경을 개소리라고 하니. 그게 왕의 물길이라면 그딴 왕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 맹랑한 놈이네. 왜 그 녀석이 불통인 겁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우리 조카님 아닌가? 아셨습니까? 풍월주와 부재께 올리라 하셨습니다. 고마워이. 이렇게 늦어 터져서야 언제 백번을 채우겠느냐. 지금은 좀 친해졌다 이거냐. 백성? 우리 보고 태우전 앞에서 단장하고 춤추고 연주하라는 겁니까? 역시 숙취에는 우리 일당백에 그냥 쫙 쫙서 내려진 이 갈근 집이 최고야. 응? 이번 추견을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자가 신국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모반을 도모하는 세작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숙명공주를 선물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드셔보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숙명공주님. 돌려서 말하는 법을 모르시죠? 태호께서 공주님을 잘 키우셨습니다. 열을 뒤로하죠. 그동안 열심히 단련시키세요. 웬만하면 죽지 않게. 누가 어린 지소와 아니랄까봐 똑같구만. 지독한 뒤통수. 그래서 GD입니다. 계세랑 이 시각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싸가지 없는 놈. 낮이나 밤이나 스승한테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지. 정말 조카가 맞아? 알아듣게 말해. 그만 들어가자. 내가 왕이 돼도 괜찮겠소? 사절단으로 보낼 것이오. 정말 그 안에 왕이 있어? 얼굴 없는 왕이 그런 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이 선문도 예전 같지가 않겠구나. 뭐 그런 거. 또 내 스승 아니신가? 명이요? 화랑을 버리고 원화를 만들겠다. 내가 검을 들고 태우의 목이라도 치길 바라는 게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뭘 낚긴 제대로 낚은 모양이구만.